번째 섹션입니다. 이번 시리즈 섹션의 주제는 Just One Patent Office, 하나의 특허청이라는 거죠.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P가 뭔지를 살펴야겠죠. OP가 뭐냐니까 이걸 밑에 위로 올려놓을까요? OP, OpenAI Platform is on a group이죠. A group of functions. 펑션들의 그룹이에요. 일련의 펑션들이고, 이 펑션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네이티브 펑션에서, 이건 뭐냐니까 네이티브 혹은 프리미티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티브 펑션. 이거는 기본적으로 OP의 디폴트로 탑재되어 있는 펑션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Xstream Library하고 RxJS, MostJS, Low-Dash 이런 라이브러리에 속해 있는 펑션들이 OP의 디폴트로 따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Applied Function.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작성하는 OP의 펑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통을 담당하는 펑션이 있고, Education을 담당하는 펑션이 있고, Medical Service도 있고, Government도 있고, 줄줄이 있죠. 이게 한 10만 개 정도의 펑션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OP의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새로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이 뭐예요? OpenAI 플랫폼을 구성하는 펑션들을 라이팅해 나가는 거예요. 작성해 나가는 거죠. 그 작업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작성할 펑션들은 이것들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미 있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OP에다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뭔가를 펑션을 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 펑션은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어떤지를 판단하는 펑션이 OP 속에 있어요. 하나의 원 스페셜 펑션입니다. 그죠? 이 펑션이 이 네 가지 적정. 그러니까 새로 OP에 등록하려고 하는 여기에 속하는 펑션들이죠. 여기에 속하는 펑션들이 새로이 등록하려면 이 네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statutory라고 하는 건데, statutory라고 하는 거는 아예 발음하기 힘드네요.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체적인가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new, 새로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똑같은 펑션이 있다. 그죠? 내가 education 관련해서 새로운 펑션을 하나 작성해서 올렸는데, 이미 education 관련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펑션이 이 medical 부분에, 모듈에 이미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medical 부분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education에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게 new입니다. 이전에 없던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쓰려고 하면은 이전에 있던 것보다 뭔가가 나아야 됩니다. 그죠? 뭔가 나은 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useful이죠. 쓸모가 있다. 뭔가 나은 점이 있다. 이전 것보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non-obvious. 명확한 것은 안 됩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은 명확한 것들입니다. 2 더하기 2가 4가 되는 거죠. 2 더하기 2를 4로 만들어주는 펑션은 이미 로데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미 obvious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여기에 추가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펑션, 어플라이드 펑션들이 약 10만 개로 우리 작성을, 우리가 지금 작성해 나오려고 하는 게 그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작성도 하고 여러분들도 작성할 겁니다. 같이, 저와 같이 하겠죠. 그런데 새로운 펑션을 작성해서 올릴 때는 반드시 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딘가 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정확하게 특허의 구성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OpenAI 플랫폼 자체가 그 자체로 특허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레시브니스 혹은 진보성이라고 이해하죠. 유스플리스, 다른 말로는 유스플리스죠. 이걸 어떻게 판명하느냐는 거죠. 어떤 펑션이 새로운 기술인가, new, 이거는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이전에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펑션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쓸모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죠. 기존의 특허 사무실에서는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이나 일본의 특허청들은
터커 심사관이라는 직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판단해요. 그죠? 그런데 오픈AI 플랫폼에서는 터커 심사관이 아니라 마켓이 그것을 판단합니다. 시장이 결정해요. 이미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전 에피소드에서 OP에서 모든 펑션, 그죠? 인 OP는 그 자체의 뱅크 어카운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펑션 각각이 자신의 은행 계좌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이 다른 펑션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펑션의 기능을 가져다 쓰기도 하고 내가 가진 기능을 다른 펑션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성을 가진 펑션은 어떻게 되나요? 유스플리스가 있는 펑션들은 누군가가 그 펑션을 불러다 쓰고 그 펑션에게 대가를 지급하겠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그 펑션에 할당된 은행 계좌에 입금되겠죠. 물론 스탠다드 커런시, 표준 화폐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돈을 버는 펑션들은 신규성 외에도 유스플리스가 있다, 쓸모가 있다, 프로그레시브니스가 있다, 진보성이 있는 펑션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펑션들도 다른 펑션들을 카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바로 new라고 하는 부분에 걸리죠. 그렇죠? 이것을 판단하는 펑션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성할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펑션 시스템, 터커 시스템, 그러니까 OpenAI 플랫폼 그 자체가 터커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펑션이 반드시 소프트웨어적인 업무만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하드웨어와 밀접하게 결합되어서 동작도 합니다. 그게 로보틱스잖아요. 그죠? 로보틱스로서 쓸모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터커죠. 그러므로 기존의 터커층이 하는 모든 업무는 OpenAI 플랫폼으로서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오픈AI 플랫폼으로 만약에 터커층을 구현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터커 시스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터커를 추론하고 심사하고 뭐 또 거절되거나 아니면은 그 등록되거나 하면 수수료를 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터커 시스템입니다. 각 국가별로 터커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적인 터커 협약이 있어요. 그 협약이 있어서 협약을 준수하는 국가들 간의 어떤 그 터커 추론 일자에 대한 어떤 소급 적용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전반적인 터커 시스템을 구동하는 일련의 인프라 스트럭처죠. 그러한 인프라 스트럭처를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의 0.1%면 오픈AI 플랫폼이 그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가에서 세계 전역에서 페이턴트 오피스 터커청들을 다 마이너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라고 그 자리를 OP로서 구현된 OP 그 자체가 터커 시스템이란 말이죠. OP를 OpenAI 플랫폼을 소프트웨어적인 거라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하드웨어도 망납니다. 다 망나고 로보틱스 모든 고도의 사상의 창작물을 다 망나는 시스템이니까 기존의 터커 시스템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터커 심사관, 페이턴트 심사관, 어떤 터커 심사관들도 시장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자본주의가 입증해온 역사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개개인의 판단을 초월하는 판단, 그것이 자본, 시장의 논리라는 거죠. 시장의 판단이 개개인의 판단, 조직의 판단, 국가의 판단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자본주의죠. 그러므로 오픈AI 플랫폼으로 구성한 터커 시스템이야말로 가장 자본주의적인 이상에 부합하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 OP의 주장입니다. 정리하면 OP는 그 자체가 이미 매우 효율적인, 효과적인 터커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코딩을 어떻게 나갈지 그 얼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dica a Dios. Llegaste tarde para despedirnos. Y si el destino apresurado quiso herirnos. Yo descubrí una solución.
이전과 마찬가지로 OP에다가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죠. 이번에 이름은 patent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 하나가 테스트 펑션입니다. 테스트 펑션인데 TS 요 테스트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성능 테스트가 아니라 신규성의 어떤 유용성 유저 프로그레시브니스의 테스트잖아요. 근데 프로그레시브가 너무 말이 길다는 것이 그러죠. 그럼 유스 테스트라고 할까요? 유스풀리스 테스트, 프로그레시브니스 테스트. 아하, 요거 조금 이름이 좀 애매하네요. 프로그레시브니스 이걸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뭐 다른 말이 좀 적절한 게 없네요. 아니면 유스풀리스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이 펑션의 역할은 this function shell evaluate any newly any newly enrolled 할까요? enrolled function to determine 결정하는 거예요. to determine register it or not. 그죠? to register it or not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테스트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of new 신규성입니다. 과연 이것이 새로운 펑션인가? 이전에 유사한 펑션이 없는지를 테스트할 거고, 다음에 또 다시 테스트하는 것이 테스트 of usefulness인데, 이 usefulness는 일정한 시간이 좀 걸려야 됩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펑션을 불러서 쓰는 다른 펑션들이 있어야지 useFulness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test of non-obvious. 그러니까 non-obvious. 이거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xstream whether it is included in xstream. 우리 가져올 라이브러리예요. raw-c most.js, rx.js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판단을 하나 더 할 거예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요 세 가지만 테스트하면은 뭐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죠. 요게 프로그레시브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펑션들은 뱅크 카운트가 다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을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펑션의 어카운트입니다. 어카운트 TS. 펑션 자체가 사실상 G3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펑션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 빠져나올 겁니다. 빠져나오긴 하는데 일단 여기다가 한번 정의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펑션 어카운트는 이거는 G3 어카운트입니다. 어카운트. 왜냐니까 because every function, all function, any function, 그냥 a function 하기. a function is a G3. 그죠? and a G3 is a function.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G3 중에서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애매하네요. a G3 is a function 입니다. 그러니까 G3하고 function하고 개념이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그걸 지금 설명은 그렇고 그냥 bank account를 가진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뱅크 어카운트를 가진다. Every function has its own bank account. 이걸 통해서 자기를 불러서는 펑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대가를 받고 또 자기가 불러서 쓰는 펑션들에게서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펑션을 선택하는 거 select, append select라고 하는 걸 우리 작성할 겁니다. TS.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일일이 자기가 어떤 펑션을 불러서 쓸지를 찾아서 매칭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일이 좀 많은 일이잖아요. 그죠? because 할게요. because is hard work for developers to select each function. he 혹은 she
her function. His or her function needs.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자동화시키는 모듈이 바로 이 모듈입니다. 펑션 실렉터입니다. 이 펑션 실렉터는 최적의 펑션을 찾아서 쓰게끔 해주는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만을 그리고 developers need to define input and output of a function. They need. 그렇죠? 그러면은 이 append select this function이죠. This function이 search the best appropriate function to satisfy죠. Satisfy their need. 이게 이 function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인풋과 그러니까 개발자들 우리죠. 우리가 지금 인풋과 아웃풋만을 던져주면은 그 인풋과 아웃풋에 매칭되는 가장 적절한 펑션들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죠. 우리 프로그램에, 우리 코드에. 그러면 우리 코드가 그걸 가져와서 써야 되는 그런 방식이 append select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펑션들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서 append test ts 요 파일의 역할이 각 펑션들의 this function evaluate the speed 속도죠. 그죠? the price 사용료 그리고 기타 사항 and so on. Yeah, and so on over each function. 예를 들어서 밀가루 반죽으로 밀가루 반죽에서부터 면을 뽑아내는 펑션이 있다. 그죠? 그런 펑션들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메커니즘이 약간 다르게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구현된 여러 개의 펑션이 있다 그러면은 그 펑션들 중에서 어떤 펑션이 가장 빠르게 그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그 비용이 가장 저렴한 펑션이 어떤 것인지를 골라낼 필요가 있죠. 그죠? 따라서 각 펑션들의 속도와 가격 그리고 접근성 이런 것들을 관리할, 기록할, 평가할 펑션이 필요한데 그 펑션이 바로 이 펑션입니다. 테스트 fn 테스트 ts라는 펑션이죠. 대단히 간단합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은 그 자체가 터커 시스템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 내용들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어떤 새롭게 오픈에시 플랫폼에 등록되는 펑션들의 신규성과 진보성과 경제적 효용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펑션을 오픈에시 플랫폼에 등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픈에시 플랫폼은 10만 개 이상의 펑션들로 나뉘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팀 주피터가 1000개 이상의 펑션을 작성할 거예요. 아주 코어 펑션들을 작성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99,000개의 펑션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팀 주피터가 제시해 제공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학습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넣게 됩니다. 넣게 되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펑션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